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 이제 여름방학도 끝나고 학교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우리는 여름인데요, 뉴질랜드는 겨울이래요. 선생님, 그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윤이는 겨울이라서 너무 추워서 감기 걸렸대는데 이제 괜찮아요? 야, 어디는 여름이고 어디는 겨울이고 너무 신기해요. 그쵸? 지난번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하세요? C, D, E, F, G. 오른손은 C, D, E, F, G. 그 다음 왼손은 A 찾는 거에서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노래가 C, D, E, F, G. C에서 내려간 B, A. 여기서 피아노 치는 거 했었어요. 그죠? 오늘은 한 음을 더 할 거예요. 자, C, D, E, F, G. 그 다음에 C 거꾸로 내려가면 B, A, 그리고 G. 오늘은 G를 하나 더 add 할 거예요. 넣을 겁니다. 자, G랑 A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찾냐면요, 거꾸로 내려가는 게 힘들 때는 F. F는 까만 것만 세 개죠. F에서 거꾸로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F, G, A. 이렇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오른손은요, 핸드 포지션 한번 보세요. C, D, E, F 똑같고요. 왼손은 자, G가 하나 들어가요. G, A, B, C. 그래서 C를 두 손이 share 나눠서 쓸 거예요. 지난번처럼 기억하세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이좋게 둘이서 한꺼번에 같이 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 이거 커서 어떻게 쳐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씩. 아시겠어요? 자, 악보를 한번 볼까요? 어느 손이 먼저 시작하죠? 오른손. 어떻게 알아요? Stands up. 기둥이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악보 노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Alphabet letter, read it. C, D, E, C, D, E. 설마 아직까지 알파벳 못 외우신 학생 있어요? 빨리 외우셔야 해요. 적어도 A, B, C, D, E, F, G까지는요. 이거 모르면 피아노 칠 수 없어요. 1, 2, 3, 4, 5, 6, 7, 8 모르면 더 쌤 뺄 쌤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버스는 탈 수 없어요. 그죠? 자, C, D, E. 그 다음은 D, E, F. 오, 그 다음 거는요. C, B. 내려가요. A, G, A. B, C. 여기는 어느 손으로 치죠? 왼손. 왜? Why? Stands down. 기둥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요. 자, 아시겠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박자 한 박자 있고 두 박자가 나오고 또 한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 왼손으로 넘어가면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다 한 박자인데 맨 마지막 음만 두 박자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갈 거예요. Fine hand position. 자, 손의 위치를 찾고요. 왼손 안 치지만 올려놓으세요. 요렇게. 선생님 얘기했죠? 조금 비켜주세요. 양보해야 해요. 아직 왼손 차례는 아니니까. 자, 갑니다. One, two, three. Go! C, D, E. To count. D, E, E. To count. 왼손. C, B, A, G, A, B, C. To count. 다시 오른손. C, D, E. To. D, E, E. To. 왼손. C, B, A, G,
왜 두 번 치죠? 맨 마지막에 repeat sign 보이세요? 다시 두 개 있고요. 점 두 개에 stems two. 두 개의 짝대기가 있어요. 하나는 가늘고 하나는 뚱뚱해요. 그건 바로 다시 한번 더 치라는 뜻이죠. 어때요? 좀 헷갈리나요? 다섯 번 연습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 연습하고요. 자, 그 다음 선생님하고 조금 빨리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In regular tempo. 빨리 갑니다. One, two, three, go. C. Do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핑해도 안 돼요. 하나씩 걷듯이. 선생님 손 모양 보이세요? 아셨죠? 자, 다음 곡은요. 핸드 포지션은 똑같고요. 자, 악보를 보면 어느 손으로 먼저 시작하죠? 왼손. 왼손으로 시작해요. C 그리고 B, A, C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은 B, 바로 위의 음으로 올라왔다가 또 A로 갔다 G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곡을 치면서 C, B, A, G 이 네 음을 꼭 외우셔야 해요. C, D, E, F, G 오른손 C, D, E, F, G는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면 순서대로 올라가니까. 그런데 왼손에 C, B, A, G 반대로 내려가는 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잘 외우셔야 해요. 어디가 A예요? 여기! 그럼 B는 여기! 그럼 G는 여기! 다 아셔야 해요. 아셨죠? 자, 그럼 키리캣 갑니다. 왼손 놓고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갈 거예요. 자, 1, 2, 3, go! C, B, A, 2, B, A, G, 2, 오른손! C, B, E, B, C, 2, 다시 한 번 더! C, Now, 조금 빨리 가볼까요? 근데 처음부터 빨리 연습하지 마세요. 한 이틀 동안은 천천히 연습한 다음에 잘 칠 수 있으면 빨리 치셔야 해요. 아셨죠? 자, 이제 잘 치는 학생들은 이 빠른 속도에서 같이 칩니다. We will go regular tempo. Left hand first and right hand will come later. 자, 왼손이 먼저 가고요. 오른손은 나중에 칩니다. Ready? 1, 2, 3, go! C, A, B, A, G, C, D, B, B, C. One more time! C, B, A, B, A, G,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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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오, 잘 쳤어요. 그 다음 이 속도에서 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곡 맨 앞을 보면 P라고 적혀 있어요. 이 P는 뭐죠? 작게 치래요. 작게 치시래요. 그래서 작게 치셔야 해요. 오, 작게 치는 게 더 힘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작게 한번 쳐볼까요?
작게 친다고 느리게 치는 거 아니에요. 속도는 똑같고요. 소리만 작아지는 겁니다. 선생님이 작게 말하면 말을 천천히 하나요? 아니죠? 말은 똑같이 하고요. 소리만 작아지는 거예요. 피아노도 똑같아요. 아셨죠? 자, 갑니다. Ready? ...잖아요. 그죠? 작게 치는 것도 연습하세요. 자, 다음 곡으로 갈까요? 다음 곡의 핸드 포지션을 보면요. C, D, E, F, G. 오른손은 같은데요. 왼손은 F까지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C, B, A, G, F. 노트 하나를 더합니다. 오, 이번 시간에는 F도 배우고 G도 배우네요.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오, 넓어지는 거예요. 음역력대가. 자, 그럼 악보를 한번 보세요. 오, 롤러코스터처럼 음악이 노트가 위로 갔다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롤러코스터 타본 학생들이 있어요? 어, 높이 올라갔다 밑으로 막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죠? 피아노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자, 어느 손으로 쳐요? 먼저 오른손입니다. Stands up. So we're gonna play it right hand first. 오른손으로 먼저 칠 거고요. C에서 어디까지 가나요? D, F, G, 어, 위까지 다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올라갔으니까 어,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C를 오른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 왼손으로 칠 거예요. 오른손으로 치시면 안 돼요. 왜? C is stems down. C는 기둥이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왼손으로 치는 얘기예요. C부터 C, B, A, G, F. You go from C to all the way down to F. 자, C에서 저 밑에 있는 F까지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아, 선생님, 여기 C는 stem이 없어요. There's no stem. So which hand are we gonna play with? 그럼 어느 손으로 쳐요? Oh, good question. 이거는 오른손으로 쳐도 되고 왼손으로 쳐도 되는데요. 자, 선생님 생각에 이건 왼손으로 치세요. 왜죠? 왼손으로 계속 올라왔으니까 왼손으로 치고 다시 리핏할 때 오른손으로 시작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천천히 갑니다. Fine hand position. 손을 올려놓으시고요. 왼손 엄지를 조금 비켜주세요. Ready? We will go slow. 처음이니까 천천히 갑니다. 1, 2, 3, go! C, D. Regular tempo. Ready? One, two, three.
go C D E F G E left hand. Which hand do we start with? 왼손. Why? 왜요? Stems down. 기둥이 밑으로 있으니까. So we're gonna start with left hand. 왼손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한번 볼까요? C. C죠? B. A. G. F. G. Going up. A. C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치는 거네요. 그죠? RH라고도 써져 있고요. Right hand. 그 다음 stands up. C가 귀등 위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치는 거예요. 어? 방금 친 롤러코스터하고 노래가 똑같아요. 그냥 왼손이 먼저 시작하고 이번에는 오른손이 나중에 나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자, 손을 올려놓고요. 준비되셨나요? 어느 손이 먼저 가죠? Left hand, 왼손입니다. We're gonna go slow. 천천히 갈게요. One, two, three, go! C, B, A. We're gonna go regular tempo, fast, not really fast, but a little fast. 그렇게 빨리는 가지 않고요. 조금 빨라질 거예요. 자,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C, B, G, right hand. Repeat. Right.
속도에서 안 틀리고 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틀리면 어떡해요? 그럼 계속 하셔야 돼요. 5번, 6번, 그래도 안 되면 7번까지 치셔야 해요. 선생님, 7번 쳐도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다시 천천히 치세요. 빨리 쳐서 자꾸 틀리면 천천히 다시 연습하셔야 해요. 그래서 점점 빨리 쳐야지 처음부터 빨리 치면 자꾸 틀립니다. 자, 이번엔 핸드 포지션 한번 볼까요? 이번 곡은요, 오른손은 같아요. C, D, E, F, G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Left hand, 왼손은 바뀌었어요. 왼손도 C에서 시작하래요. 그럼 C가 어디죠? 까만 건반 두 개 여기네요. C, D, E, F, G 그래서 두 손이 같은 음에서 쳐요. 물론 different C C가 틀린 C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C예요. 어쩜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제목은 C 포지션이고요. 악보를 한번 보면 Which hand do we start with? 어느 손으로 먼저 시작하죠? Right hand! 오른손입니다. 왜요? Stems up! 기둥이 위로 가 있으니까. 그리고 RH, right hand라고도 써져 있네요. C, D, E, F, G.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와요. F, E, D, C. 그리고 또 D, E, F, G. 이건 쉽다. C, D, E, F, G, F, E, D, C, D, E, F, G.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면 되네. 자, 그럼 이거 칠 때 외우지 말고 노트 이름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C를 치면서 이건 C, E를 치면서 이건 E, 이건 G를 치면서 이건 G 아셔야지 그냥 노트 이름 기억 못한 채로 손가락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왼손 볼까요? 왼손은 G에서 시작해요. C가 아니고, 그죠? G, F, E, D, C. 왼손은 G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D, E, F, G. 그리고 또다시 내려가네요, C로. 아하.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서 시작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천천히 갑니다. Ready? 1 2 3 go c d e f g c d e f g 2 3 4 left hand g c d f g c d e c 2 3 4. 쉬워요, 그쵸? 자, 쉬운 대신에 이 곡을 치면서 꼭 손 모양, 핸드 포지션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펴줘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눈을 보듯이 손 모양 아셨죠? 그래서 손 끝으로 피아노 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갈게요. Ready? 1, 2, 3 go. One, two, three, left hand. 1, 2, 3, 4. 쉽다, 그쵸? 자, 그럼 다음 송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인데요. 핸드 포지션은 지금 금방 친 곡하고 똑같아요. 단지 어느 손으로 먼저 시작하죠? Right hand. 자, 악보 한번 보세요. C, D, E. 그리고 더 이상 안 올라가고 D로 다시 내려가네요. C, 그 다음 다시 또 D로 와요. E, 또 다시 D로 내려가요. C, 또 D로 또 가네요.
그래서 C, D, E, D, C, D, E, D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D를 두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D 기억하세요? 자, 그럼 왼손은 어떻게 되죠? G, start with the G. G에서 시작하는데요. G, F, E, F 또 돌아오네. F로 G, F 까만까만 세 개. E 또 F로 오네. G, F, E 그리고 이번에는 D, C로 내려가요. 그래서 악보 잘 보면서 치셔야 해요. Now, let's start slow.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Right hand first. 오른손이 먼저 시작하고요. Ready? 1, 2, 3, go! C, D. Repeat 있으면 하셔야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조금 헷갈릴 뿐이지. 그래서 눈으로 악보를 잘 보셔야 해요. 눈이 따라다녀야 돼요, 악보를. 오, 딸새각 하면서 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자, 그럼 조금 빨리 갈게요. This time we will go fast. Ready? 1, 2, 3, go! One, two, three까지만 했다고 여기는 세 박자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one, two, three, left hand. 때로는 선생님이 one, two, three, right hand. one, two, three, go.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박자에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자, 오늘 수업 어땠어요? 조금 어려워요? 아니면 쉽죠? 핸드 포지션이 C, D, E, F, G 그리고 왼손은 뭘 배웠죠? A는 원래 배웠고 G, F까지 더했어요. 그리고 같은 C에서 시작하는 것까지도 배웠어요. 오늘은 곡이 조금 많아요. 대신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4번? 4번은 너무 작은 것 같아. 5번은 적어도 치셔야 하고요. 할 수 있으면 7번까지 연습하세요. 그러면 더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 연습 열심히 하시고 G, F 기억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